보마. 오늘은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하고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동의를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동의서에 동의는 해줘요. 하지만 여러가지 내역서를 우리가 보여주거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건강보험공단의 열람시에 손해사항사가 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손해사항사가 제시하는 위임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임장은 위임자는 고객, 구독자, 그리고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위임자가 되는데요, 성함,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주소, 주민번호는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안 알려줘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위임받는 자, 위임받는 자는 말 그대로 뭐 서베이, 손사, 얘네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귀약해서 아래의 사항에 충분히 이해하고 예 아니로 자필 서명하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보호망이 밑줄 친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는 중간에 보면 귀하의 요양 급여내역서,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보험 또는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제한되는 등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귀약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예라고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위임받는 자, 이거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손해사항사가 나갈 때 위임장은 병원에 조사하는 위임장이 있고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일단은 체크하는, 오늘 저 보호망이 실제로 요 앞에 있는 저희 회사 앞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제가 그 자문을 얻고 내용을 체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임자가 통화가, 일단은 위에 제가 위임자 쓰고 밑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쓰겠죠. 쓰고 일단은 밑에 보면 손해사항사가 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대리 발급지에는 신분증이나 위임장 위의 내용을 받고 공단에 신청하면 발급 직전 반드시 고객의 위임자와 통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보험금 청구했는데 손해사항사가 나와가지고요, 저 보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위임자 쓰시고요, 위임받는 자 제가 써가지고요, 제가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제가 직접 공단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는데 밑에 동의, 그러니까 이런 동의는 솔직하게 약관에 어떻게 나와있죠? 동의서는 직접 서류를 사인하게끔, 사인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근데 서류는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동의는 해줘도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급 직전에 이런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 직원이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갔어요. 그 공단에서는 고객이 위임받는 자가 직접 통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화 시 요양급여 발급 신청서의 용도란에 반드시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본인이 직접 기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직접 하면 돼요. 본인 확인용이라고 하면 직접 보험회사가 본인 확인용이라고 쓰면 직접 이런 부분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내용을 5년치를 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양 급여 비용 지금 내용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급 자료 여러 가지 뭐 5년치 내용을 여기다 쓰면 되는데요, 용도를 이렇게 쓰면 발급이 안 돼요.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쓰세요.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쓰면요, 아까 제가 메모를 했는데 반드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흐릿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본인 확인용으로 쓰면 안 돼요. 본인 확인용으로 쓰면 일단은 여기 공단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위임자한테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위임자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보험회사 직원한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동의는 작성했는데 전화로는 그 위임자 보험사 직원한테
오픈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내용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쓰면요, 공단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상담을 진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제가 얘기했냐면요, 일단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쓰면요, 일단은 용도에 따라 보험에 국민건강보험 직원이 그래요. 용도에 여기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직접 기재하면 서면 동의해 줬으니 손해사용사는 발급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관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입자가 제20조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동의는 서면에 대한 동의예요. 서면에 대한 조사 동의. 네. 근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보험회사 제출용 서면에 대한 동의는 썼어요. 그럼 저는 약관에서 정한 대로요, 저는 제 의무를 다했어요. 즉 서면 동의만 화면되지 떼어서 제출할 필요는 의무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이거요, 많은 설계사분들, 그 유튜버에 나오는 많은 설계사분들 몰라요. 예, 모르고요. 둘이 뭉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 보험왕을 직접 오늘 오전에 보험회사와 통화도 했고요. 그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랑 실제로 가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제가 메모한 내용들을 지금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제가 오픈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관에 뭐라고 나왔죠? 회사의 서면 조사에 동의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서면 동의만 하면 되지 떼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 쓰면은 제가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제 의무는,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어요. 보험회사 제출용을 쓰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을 쓰면 절대 오픈을 안 하고 5년치 내용들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 확인용을 쓰면 안 돼요. 본인 확인용을 쓰면 우리 국민건강보험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약자한테,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하면 이게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이거 본인 확인용을 썼는데 오픈을 해줘요. 그럼 제가 예 해주세요 하면 5년치가 다 고스란히 보상과 직원한테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확인용으로 썼는데 거기서 오픈해주지 마세요 이러면은 뭐예요? 서면으로는 동의해줬는데 또 구두상으로는 전화통화를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이건 해주지 마세요 이러면은 이거 뭐예요? 앞뒤가 틀린 거예요. 제가 명분이 없다는 거죠. 명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본인 확인용으로 절대 쓰면 안 돼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용도를 쓰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이렇게 쓰면요, 발급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쓰면 우리는 할 도리는 다 했고 보상과 직원이나 서베이, 조사과 직원들은 절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보험회사 제출용을 쓰니까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오픈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본인 확인용, 왜냐하면 본인 확인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고 대리인으로 보상과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본인 확인용이 아니고 보험회사 제출용을 쓰면은 저희는 동의는 사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본인 확인용 외에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오픈을 안 해주니까 절대 오픈이 안 되고 5년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